자네가 지수를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 제가 지수한테 말했던 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저에 대한 진심이었어요. 그게 없었다고 해서 어떻게 지수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의지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수를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네요. 지수 마음 한 조각을 얻지 못해서 아프네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 때문에 12번도 더 하고 싶은 이혼을 못했을까? 당신이 12번이면 난 120번은 더 하고 싶은 걸 참았네요. 어, 일찍 왔네? 저녁 먹자. 생각 없어요. 어디 아파? 피곤해서 그래요. 저녁 먹고 일찍 자. 아버지도 집에 계셔. 그만 생각 없어요. 올라갈게요. 식사하셔야죠. 그 사람도 배가 고팠던 참이었어. 정말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뭘 말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이혼을 못한 이유 말이에요. 이젠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충격받지 않을 테니까 말씀해보세요. 나중에 유언으로 남겨놓겠소. 도대체가 이유가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 어머니 왜 혼자 오세요? 아버님하고 아가씨는요? 아버지는 금방 뒤따라오실 것 같고, 지수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 아, 뭔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얘기해. 웬일이야? 너 심심할까봐 놀러 왔지? 심심할 새가 어딨어. 한잔 어때? 내가 걱정돼서 왔구나? 걱정할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씩씩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래, 걱정 마. 씩씩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무영아, 아직도 늦지 않았어. 더 이상 부정하지 말고. 형,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양가 상견례야.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지수, 나한테 여러 번 기회 줬어. 그걸 다 망친 사람은 나라고. 그런데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건 정말 불공평한 거지. 난 이미 자격이 없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다.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지? 괜찮지 않으면 어쩔 거야? 어쨌든 난 지수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열심히 살 거야.
내가 무영이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알고 싶었다고요? 내가 무영이를 좋아하는 데엔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어요. 오랫동안 우린 함께였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이 느꼈어요. 무영인 바로 내 자신이나 다름없어요. 선생님, 지수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지수도 이럴 수밖에 없어서 괴로울 거예요. 자넨 괜찮은 영감 있으면은 팔자 한번 고쳐도 되겠어. 아직도 고와. 아이, 이 나이에 영감탱이 밥 시중도 이랬대요. 시중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도 이만하면 복받은 팔자 아닌가? 그래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우리 명주 애 하나 낳고 우리 명태 마음 잡고 새 출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 또 있어요. 그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야말로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냥 치매 걸린 부모 뒷바라지 하다가 형제들 의상하고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는 소리,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가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형님 걱정 안 되세요? 나야 무슨 염치로 늙어 병들었다고 자식들한테 패키치겠는가.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싶으면은 요양원 같은 데로 내 발로 걸어 들어갈 거야. 그, 아이고. 아, 김서방, 그, 지금 명자가 설마 그렇게 놔두겠어요? 명태나 명자가 자네를 모른 척 하는 건 천벌 받을 일이지. 나야 자격 없어. 형님, 제 총기가 살아있는 한 제가 형님 돌봐드릴게요. 진심이야? 우리 명자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라도 병든 형님 내몰라라 하면 제가 형님 돌봐드릴게요. 에휴, 말만이라도 고마워. 말뿐이 아니라니까요. 각서라도 써드려요? 믿지, 믿어. 동생, 내가 요즘은 찾아볼 사람이 있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살 맛이 나. 아유, 그러면요. 사람은 밉니 곱니 해도 서로 얽혀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해. 같이 쓸 사람이 있어야 재미도 있지. 아이고, 그래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